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매운 거 잘 드세요? 비피도 먹고 조금 늘었어요. 아, 역시. 제가 매운 거를 전혀 못 먹었는데, 네. 비피도 그 지근억, 제가 그래도 알아봤잖아요. 지근억 어쩌고저쩌고더라고요. 장이 편하죠? 좋더라고요. 다음날도 그 목걸이까지는 아직 덜 만들어졌는데. 그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예요. 알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밸류에이션 좀 비싸더라고요. 네네. 쌈은 내가 살라고 했는데 효과를 막았고 살라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 아직. 아, 그렇습니다. 내가 추락시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하여튼 그 저기 유산균은 잘 들어요. 제가 이거저거 먹어봤는데 잘 네. 듣더라고요. 잘 듣는 편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투자. 네. 아무리 매운 걸 먹어도 문제 없더라.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좀 좋아졌어요. 네. 매운 걸 아예 매운 걸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는 네. 증시 각도기 시간 또 각을 재봐야죠. 네, 미국 시장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저래도 되는 거에 할 정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S&P는 전 고점에 이제 10% 남짓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S&P가 그 정도면 그동안 시장을 상승시켰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어떠했는지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은 거의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정도의 강세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좀 아쉽다. 죽었을 때 확실히 죽었어야 되는데 덜 죽고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살만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긴 하긴 한데 네. 완전히 죽었으면 또다시 10년짜리 장기 랠리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많은 조치들이 나오면서 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덜 내리고 올라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한국 시장은 어차피 뼈만 남았어요. 기름이라고는 없는 뼈만 남아 있었던 것에서 기아선상으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뼈만 남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국은 이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목에 차 있던 상황이고 싸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올라왔고 한국은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몸을 추스르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서 두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국이 뭔가 더 뭐라 그럴까 우월성을 가지려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미국 시장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을 가지려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시장이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 을 받아야 되고 그 느낌은 언제 올 것이냐 신흥국 통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가격이 강해지는 그 시점이 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아웃퍼폼하려면 달러의 강세가 죽어들고 그리고 원화가 본격적인 강세로 접어들면 아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국내 수급에 의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 외국은 빠져 있는 네. 그런데 원화가 강세까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네.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개인도 참여하고 기관도 참여하고 외국인도 참여하는 불뿜는 장세 이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네. 나타나진 않고 있고 단 달러는 소폭 약세가 됐기 때문에 네. 지난 주말에 그 약세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 부분은 조금 안고 간다. 오늘 뭐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참 평소에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환율이 좀 강해질 때 대체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환율이 예를 들어 1,000원 하다 1,300원을 해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네. 옛날에 내가 만 원에 샀던 한국 주식을 10달러에 샀던 한국 주식을 7달러에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기죠. 뭐 네. 7점 몇. 네. 그럼 더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환율이 확 떨어질 거라는 네. 예측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원화가 약세가 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아, 약세가 된 이유. 예, 약세가 된 이유가 네. 본질 가치가 나빠져 가지고 앞으로도 이거 회복 안 돼.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네. 뭐 그런 비슷한 수준의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 나타났다 그러면 투자 안 하겠죠. 뭐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강력한 IT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환이 그렇게 약해지면 돈을 법니다. 외국인들이 아니
기업들이. 아 기업들이 돈을 한국 기업들이.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은 한국의 그 화는 자율 조정 기능이 있어요. 지금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반도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봤던 예상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근데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다 깨버리는 수준의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게 부서졌을 뿐이지 1월달, 2월달에 예상했던 것이 크게 잘못된 예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당했어요. 이 건을 코로나 건이 이런 정도로 올지 몰랐고, 네. 그리고 기존의 전망들은 우상향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포지션을 지켰다가 난리가 난 거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일반 투자자뿐만 오히려 전문 투자자가 이번에 더 어려웠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주변에 온갖 전설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번에요? 네. 무슨 전설? 손실의 전설들이 곳곳에서 그냥. 아, 그래요? 네, 이번에 곳곳에서 진짜 들을 때마다 새로 와.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뭐 이러면서. 아, 한참 네. 떨어졌을 때 막 팔았나 보네, 그러면? 신용 쓰신 분들이 절단 났어요. 예, 신용 쓰신 분들은 진짜 절단 났습니다, 이번에. 예. 신용을 안 쓰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신용 쓰신 분들은 잘했던 분들조차도, 아, 이건 절단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 제가 그랬잖아요. 3월 중하순에 안 파신 것만 해도 안 파신 것만 해도 번 거다. 굉장히 잘하신 거다고. 아 그럼요. 그때 못 샀다고 지금 속 터지고 그러지 마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교훈을 얻는 거죠. 또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까 교훈을 얻긴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야, 너는 왜 그 이번 하락장을 다 당했니?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죠. 지금까지 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입니다. 네네. 전문가라도 이 정도밖에 못 되는 거예요. 아. 네. 사실은 하락장에 파신 분들 많아요. 보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사이버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3월 1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주식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아 네. 그래요? 사이버 거래한 걸 내용을 어떻게 보니까 사이버 거래라고 하면 이제 뭐 MTS, HTS로 하신 거.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관리 고객들은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네. 투자는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산분들 네. 중에 고포수도 많지. 산 분들 중에는 네.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예. 고포수도 많다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인버스 곱하기. 아, 네네. 곱버스. 그거는 판 거보다 더한 거 아니야.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모두 안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나마 숨 돌려서 한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얼굴색이 안 좋았고 뭐 얼굴색이 좋을 수도 없죠. 그때 어느 정도였었냐면 아 이거 바닥인 것 같다. 근데 바닥이 벌써 틀렸잖아요. 이쯤이면 바닥이 되는데 또 떨어지고 이쯤이나 바닥이 되는데 또 떨어지고. 아우 진짜 패닉이었죠. 네.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아 그때 샀어야 되지. 그때는 그럼요. 그때 바닥이라고 했습니까? 막 뭐라고 하냐면 카페에서는 더 이상 바닥이란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렇겠지. 아, 그래서 우리 네. 채팅창에도 김한진 박사님 모셔달라고 거의 청원이 있었잖아. 그분이 네. 나와야 바닥을 찍는다고. 네. 그냥 모시고 나서 바닥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디신 분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으신 거긴 한데요. 이제부터는 슬슬 안이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고요. 여기서 아, 그래서 지금 저 순서의 강과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 지금 좀 급하게 반등해가지고 지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죠. 네, 그런 얘기 많이 이제 있고요. 네. 네. 근데 이례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반등, 이례적인 조치. 아, 근데 지금까지는 네. 정당화됐다. 네. 지금부터 3분기 실적 상황들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요? 네, 3분기. 3분기 실적 나오려면 지금 뭐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은 미래 걸 땡기는 거니까 2분기는 나쁠 걸 알았으니까 반등 네. 성공했는데 3분기가 V자 경기 반등이 있어지면 연타로 계속 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3분기의 V자 반등이라는 것은 사태 이전의 상황들이 오면 네. 오케이인데 사태 이전 상황이 안 오면 좀 이번에 올라간 것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큰 악재죠. 그 저는 무역이 막힐 것이냐. 지금 오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반도체 건 지금 자꾸 뭐 리쇼링 정도가 아니고 이제 벽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화되면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악화되면서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3분기를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 미국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장 세우고 네. 이렇게 하면 수출한 우리나라나 중국은 되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네. 그럼 혹시 미국은 좋아요? 미국 주식들은? 아, 미국 기업, 미국 기업들 저는 서로 다 좋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둘 다. 네, 왜냐하면 아. 미국이 정말 좋은 땅이라서 옥토라서 씨앗을 뿌렸더니 쑥쑥 잘 자라. 어? 반도체 네. 씨앗을 뿌려 공장을 세웠더니 막 기가 막힌 수율이 나와. 네. 그럼 좋죠. 미국 기업은? 아니, 그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수율을 낼 수 있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가요. 네. 아주 미세한 그 음식 맛과 똑같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챔버들이 있거든요. 이 챔버들 들어갈 때 그 챔버에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 화학가스나 이런 것들, 온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처럼 완벽하게 수율이 딱 잡혀서 돌아간다?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당연히 시간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수율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두에게 안 좋죠. 수율이 안 떨어지면.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담벼락을 치는 것은 네. 전세 교육에 결코 좋을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시장, 네, 미국 시장 가죠. 예.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상 그러니까 나빴지 진짜 나쁜데 예상보다 덜 나빠. 지금 계속 그거예요. 나쁜데 예상보다 덜 나빠. 이러면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 예상이 2,150에서 2,200만 명 정도의 실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50만 명 정도로 조금 적게 한 100만 명쯤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 4월 실직자 중에 78%가 일시해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 일시해고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실업률은 4.4%였고 지금은 한 15% 가까운 정도의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시장의 뉴스는 뭐냐면 뉴어 부총리하고 그 다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다음에 스티브 무누신 이런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 채굴 장비 숫자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292개까지 줄어서 전주 대비 한 33개 줄었고요. 가스 채굴 장비까지 합산을 하면 374개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북미 산유량은 6월 말 기준으로 하루에 170만 배럴 정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시장 강세를 나타냈고요. S&P 기준으로 1.69% 올라서 주간으로 3.5% 올랐습니다. 고점 대비 약 10% 정도를 남겨두고 있고요. 네. 다우는 1.91%인데 주간으로 2.56% 올랐고 나스닥은 1.58% 주간 6%나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정말 강세였던 네네.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월등히 좀 훨씬 좋죠. 예, 강한 흐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러셀 2000은 3.65% 올랐고 유로스탁스는 0.96%, 영국은 1.4, 프랑스 1.07, 독일은 1.35% 올랐습니다. 달러 가격이 99.10이에요. 예, 0.79% 올라서 이 부분은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100에서부터 이제 슬슬 내려오더니 네네. 이제 99.1까지고요. 유럽이 이제 그 3개월 시한 남은 거를 잘 해결할 것이다. 즉 독일 헌재에서 이거 그 사용이 그 너희들의 그 권한을 넘었다라고 했던 것을 잘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0839 했고요. 달러엔도 106.68, 원은 1219원 80전, 달러 위안은 7.093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이 전체적으로 좀 호조를 보여주면서 금리물들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10년물 4.9bp, 2년물 1.4, 30년물 6.3bp로 장기물일수록 더 많이 오르는 흐름 보여줬고 한국은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WTI는 4.5% 정도 올라서 24.62달러를 지난 주말에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값도 올랐고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다시 1,704달러 점이 잘못 찍혔는데 1,704달러 기록하고 있고 상하이 0.83, 항셍 1.04, 보베스파 2.75%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9%나 올랐고요. 기술주들 보시면은 뭐 애플 2.3, 그다음에 구글 1.1, 마이크론 테크놀 3.5, AMD 2.3 등 모든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5%나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 정도 한국 올라오면 제가 자동차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아, 뭐 예, 특집할 만한 내용이 좀 있군요. 아니요, 이제 중요해요. 앞으로 이게 중요할. 제가 앞으로 총화가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왜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2,000포인트 넘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